송은 페이퍼 아트입니다. 지금 저 보는 것은 페이퍼 아트잖아요. 페이퍼 아트. 그러니까 페이퍼 아트가 뭔가 이것만은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. 페이퍼 아트는 종이로 그리는 거예요. 종이로. 보통 일반 그림들 보면은 물감을 이용하잖아요. 페이퍼 아트는 그와 마찬가지로 종이를 물감같이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보면은 그 표현 방법이나 재료 정도로 해서 아주 골복잡하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. 그래도 크게 이건 제 사견입니다. 크게 제가 볼 때는 보면은 종이접기는 종이를 접어서 하잖아요. 오리가미. 그 다음에 종이 감기, 종이를 말아서, 감아서, 하는 페이퍼 아트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종이 조각, 페이퍼 스컬프처. 그 다음에 이제 종이 모형이라고 해서, 전개도형으로 해서 완전 입체형을 구현하는 페이퍼 모델. 이렇게 보면은 각각각 표현 방법들이 다 틀리잖아요. 그죠? 접어서, 감아서, 종이 조각은 그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, 종이 모형은 크래프트 그쪽으로 보시면 되고, 그리고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닭종이 뭐 한지 등으로 해가지고 뭐 한지공예 뭐 닭종이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을 통해서 각각 다 평면, 부조, 환조형으로 해서 다 작업을 할수 있겠죠. 그죠? 그런데 이제 종이 모형 같은 경우는 환조형 작업이 용이할 뿐인 것이고, 그렇다고 해서 평면이나 부조를 못하는 게 아니겠고, 그 다음에 뭐 종이 조각도 마찬가지예요. 부조형을 주로 작업을 하지만 평면은 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, 기본적으로 환조형도 다 작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종이 접기, 종이 감기도 다 부조, 환조, 평면을 다 작업할 수 있는 거랍니다. 그렇지만 각각 표현 방법에서 조금 더 수월히 할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. 주로 작업을 하는 평면이나 부조나 환조용. 그래서 페이퍼 커팅 같은 경우는 종이 조각 쪽에 포함이 되죠. 그래서 평면형을 위주로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크게 종이 접기, 종이 감기, 종이 조각, 종이 모형. 이 여기에서 또 나눠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모든 것이다. 그래서, 웬만한 표현들은 다 종이 조각이라는 요쪽 페이퍼 스컬프처라는 데 포함이 돼서,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구분을 안 둡니다. 제가 주로 표현하는 방법이 종이 조각일 뿐이지, 뭐 종이 접기, 종이 감기, 종이 모형, 종이 조각, 뭐 닭종이 한지 다 그냥 페이퍼 아트 하나로 생각하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작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영상에서는 종이 조각이란 그주 표현 방법에서 주로 작업을 한 것입니다. 자, 잘 이해하셨죠? 그리고 이제 그이 성화하면 지금 기독교적인 그림만 다 했는데, 불교 그림도 있어요. 불교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종이 페이퍼 아트 작업적으로는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재미나게 표현할 것들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는 기독교적인 것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. 그리고 이 기독교 이 성화는 뭐 수강생 모집을 해도 항상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오셨어요. 많이는 안 하셨어도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성화를 많이들 하시죠. 하여튼 이렇게 쭉 보시고 그간에 성화 반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I love you.